며칠 전 백종원님 유튜브를 보다가 무게의 진심인 곳 예산 신토불이 묵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으면 두 번이나 가셨을까 싶어서 사람 더 많아지기 전에 후다닥 다녀왔어요. 신토브리 묵집 바로 맞은편에는 유양창고라는 커피 베이커리가 있어요. 묵 요리 먹고 후식으로 커피 한잔하기 좋은 곳이 있네요. 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많이 안본 거야. 유튜브를. 그치? 와, 근데 이 나무는 너무 예쁘다. 예, 묵비빔밥하고 묵모듬이요. 묵밥하고 묵비빔밥 차이가 있어요? 국밥은 요 가운데 있는 요 국물에다 김치 넣어서 드시는 거고, 비빔밥은 야채에다 비벼 드시는 거예요. 아, 야채에다 비비는 거? 네, 비빔밥 하나랑 묵모듬이라고 예. 그러잖아요. 예. 비빔밥은 요거 넣고 비비세요. 다이로 잘라가지고 미리 비벼 넣으셔야 한다고 안 되시고요. 이 묵무침은 야채 밑에 묵이 심어 있으니까 뒤집어서 싸서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아니야, 우선은 이거 따뜻한 거 먼저 건조 묵 무침 먼저 넣으려고 건조 묵 볶음 묵 요리 중 건조 묵 요리는 처음이었는데 건조 묵에 각종 채소와 당면을 넣고 볶아서 예상했던 만큼 맛있었습니다. 팔국수 같은데? 잡채, 잡채. 아, 잡채 맛도 나고. 이거 어떻게 담은 거, 근데? 몰라. 다 그냥 꾸역꾸역 넣어. 묵 비빔밥은 상추, 김치, 잘게 썬 묵에 양념장 넣어서 비벼 먹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소한 메뉴인데 참기름 맛 별로 안 나고 양념장도 별로였어요. 저희들 입맛에는 영 아니어서 다 남겼습니다. 도토리묵 무침은 사실 고소한 참기름 또는 들기름 맛에 먹는 건데 기름 맛이 전혀 안 났고 너무 슴슴하였고요. 사실 동네에서 먹는 묵 무침보다 못한 것 같았어요. 아, 이거랑 이렇게 싸서 먹을까요? 나는 건조묵을 싸서 먹어볼래요. 도토리 묵전은
도토리 묵전만의 쫄깃한 식감이 덜하고 밀가루가 들어간 느낌이랄까? 이렇게 맛없는 도토리 묵전은 처음이었습니다. 와, 도토리 냉면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면은 다 불어 붙어 있고 양념은 너무나 입맛에 맞지 않았어요. 온 묵밥은 너무나 슴슴해서 아무 맛 안 났습니다. 요거는 포장이 안 되세요. 아, 예, 예. 요렇게 세 개만 해주세요. 일단 이거 먼저 먹자. 이거 자기가 먹고. 아. 죄송합니다, 묵집 사장님. 저희 입맛에는 정말 아니었습니다. 백종원님 입맛 믿고 왔는데 정말 실망했습니다. 후식 먹으러 예산시장 바로 옆에 있는 사과당에 갔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사과파이 집이라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사과당 애플파이 존맛탱입니다. 별 기대 안 했는데 맛있었어요. 특히 저는 바닐라 사과파이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시장 가면 또 사러 가려고 합니다. 와, 바글바글인데? 우와, 진짜 한가할 줄 알았는데 아닌데? 근데 11시에 오면은 가능했을 수도 있겠다. 빈자리가 의외로 있네.